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일도 있습니다. 유복한 가정의 자녀들이 강도와 성폭행을 해오다가 오늘 경찰에 붙잡혔는데 잡히고 나서 이들은 재미삼아서 이런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상하 기자입니다. 대학생 23살 지민규 씨와 22살 홍순만 씨. 이들은 강도 강간과 절도 등 강력 범죄 6건을 저지른 혐의로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아버지가 한국은행 간부이고 한 명은 자동차 공업사 사장입니다. 돈이 아예 없진 않았어요.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하게 되고. 대학을 다니다 휴학한 뒤 당구장 등을 전전하던 이들은 택시기사 27살 황기용 씨를 만나 택시 강도를 모의했습니다. 이들 상류층 자녀들의 범행 동기는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경륜하고 도박을 해서요. 빚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호기심이었어요. 그때. 점점 대담해진 이들은 택시 합승객을 가장한 뒤 승객 주모양의 금품을 빼앗고 번갈아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술에 취한 취객의 주머니 털기였습니다. 종목이 틀리잖아요. 처음에는 택시 강도였고 두 번째는 술 완전히 취한 사람 지가 갖고 치는 거였고 그거였어요. MBC 뉴스 유상합니다.